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비춰주는 작은 예술 영화 공간 영화등대입니다. 2월은 한국 영화계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한 달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101주년을 맞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를 멋지게 알린 한 달이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 영화계가 전체적으로 기울어지고 있기도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양성 영화계 쪽에서도 2월 중반 후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뜩이나 상영관이 부족한 영화들은 그나마 있던 자리들까지 잃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영화들이 꽤나 있었는데 몇몇 영화관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못 보게 된 영화들이 있어서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되도록 빨리 상황이 정리가 되어 한국 영화계가 특히 한국의 독립영화와 다양성 영화가 다시금 많은 관객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독립영화 하나를 먼저 언급하고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정가영 감독의 하트가 개봉을 했는데요. 2018년 밤치기라는 작품으로 귀여우면서도 가감없는 발칙한 스토리로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정가영 감독이 이번에는 더욱더 솔직하고 파격적인 스토리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작품 하트는 이번에도 정가영 감독이 감독, 각본, 그리고 본인 역으로 출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유부남을 좋아하는 가영이 다른 유부남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가영 감독만이 할 수 있는 발칙한 로맨스물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영화관에 가서 꼭 만나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하트는 시기상으로 2월에 개봉한 작품이기는 한데요. 한국의 영화계가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기가 조금 지났더라도 한국 독립영화는 되도록 많이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놓친 영화들이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소개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본격적으로 영화등대에서 선정한 3월 개봉 예정 다양성 영화 베스트 7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해주셨다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 여기 뭐 용달 차는데 못 올라오겠네요. 완전히 망했네. 집도 마음 맞는 남자도 없는데 그나마 근근히 하던 영화 프로듀서 일도 끊긴 지지리 복도 없는 찬실. 우선 친한 배우 소피의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살 길을 도모해보는데요. 찬실은 소피의 불어 선생님 영에게 마음을 뺏기더니 어딘가 살짝 부담스러운 패션에 본인을 장국영이라고 소개하는 이상한 남자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간 집주인 할머니는 찬실을 정감있게 대해주면서 평생 영화일만 하느라 많은 것을 잊고 지내왔던 찬실의 인생을 따스하게 위로해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찬실에게도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찬실은 이렇게 영화일과는 멀어지게 될까요?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삶에 지친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드라마 로맨스 판타지 영화 3월 5일에 개봉하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입니다.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저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CGV 아트하우스상, KBS 독립영화상, 한국영화감독 조합상에 이어 제45회 서울 독립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출연 배우가 생각보다 인상 깊습니다. 윤여정, 윤승아, 강말금, 김영민, 배유람 등 독립영화계의 뉴페이스들과 상업영화계의 베테랑의 만남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윤승아 배우가 정말 오랜만에 영화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강말근 배우 특유의 억척스러운 연기가 특히 기대가 되는데요. 현생 극복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관객들에게 짠하지만 억척스러운 모습의 찬실의 모습을 통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작게나마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영화 분류에 판타지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더욱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저도 이렇게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이런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힐링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5일 개봉하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입니다. 오케이, j'ai peut-être quelque chose dans la trace. Du caton. Il y a pas de sous-marin à quatre balles. Je sais.
누구보다 뛰어난 잠수함 음향 탐지사 샹트레드. 샹트레드는 키보드 소리만으로 어떤 타자를 쳤는지까지 알아낼 정도로 뛰어나 황금귀라고 불리는데요. 여느 때처럼 근무를 하던 도중 잠수함이 적군의 음파 탐지에 노출되었을 때 들리는 울프콜을 듣게 되고 샹트레드는 이 울프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진실을 밝혀내는 도중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무적함과 티타남은 국가에서 내려온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샹트레드는 이 진실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음향탐지사라는 독특한 소재로 만든 프랑스의 액션 스릴러 영화 울프콜입니다. 울프콜은 사실 제가 좋은 기회로 시사회에 당첨이 돼서 2월 20일에 극장에서 보고 왔는데요. 우선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 영화의 틀에서 많이 벗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전투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음향탐지사라는 비교적 생소한 직업을 가진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가 평소에 전쟁 영화 하면 생각나는 시각적인 압도감보다는 오히려 청각적인 몰입감에 더욱 비중을 많이 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액션 스릴러의 요소만큼 중요하게 비춰진 게 휴먼 드라마적인 요소였는데요. 마치 잠수함을 가지고 하는 긴장감 있는 체스 게임을 보는 듯했습니다. 주인공들의 심리적 갈등과 서로를 믿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를 믿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영화를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말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프랑수아 시빌부터 마티우 카소비츠, 레다 카텝, 오마사이와 영화 작가 위상에서도 너무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폴라비어까지 출연하면서 프랑스 영화계의 네로라는 명배우들은 총출동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쟁 영화나 첩보물, 심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5일에 개봉하는 프랑스 영화 울프콜입니다. 제가 뭘 좀 도둑 맞아가지고. 어떤 거예요? 필로폰이요. 목숨을 걸고 탈북한 근수. 근수는 밑바닥 인생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양아치 지혁과 엮이게 되는데요. 후에 근수가 마약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혁은 근수를 꼬드겨 마약을 빼돌린 다음 돈으로 바꿔서 밑바닥 인생을 탈출하자는 위험한 비행 계획을 제시합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살고 있는 근수와 지혁은 과연 시가 20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빼돌려서 새로운 삶으로 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위험한 비행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언더독 청춘들의 위험한 비행을 그린 드라마 범죄 영화 비행입니다. 넌 인생 역전 찬스야. 예고편에 공개된 시놉시스 정도만 읽어봐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탈북 청년과 양아치의 마약 빼돌리기 작전이라니 개인적으로는 독립 영화에 특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누아르적인 요소가 강할 것 같은데요. 영화의 런닝타임이 비교적 짧은 89분 정도인 걸 볼 때 예상컨대 작품 내내 휘몰아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에 개봉한 박화영이라는 독립영화의 20대 버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집단에 속한 주인공들이 어떤 위험한 일을 통해 드러내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나 씁쓸한 뒷맛이 작품의 전반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작은 예상이 가는 작품입니다. 범죄 누아르 장르의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작품일 것 같습니다. 3월 19일 개봉하는 독립영화 비행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유럽. 유대인 소년이 전쟁을 피해 어느 집안에 맡겨지는데요. 전쟁 속에서 힘들게 몸을 숨기며 살기도 벅차지만 돌봐주던 아주머니까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결국 소년은 전쟁을 피해 홀로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드라마 전쟁 영화 3월 개봉하는 페인티드 버드입니다. 2019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 후 극찬을 받고 시카고 국제영화제에서 실버 휴고 촬영상과
촬영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카메리마주에서 브론즈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상미가 압도적이다, 마스터피스였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유대인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의 참혹한 면면들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흑백 영화인 점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더 많이 무겁고 감정적으로 힘든 영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알려진 정보도 거의 없어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예상이 안 되는데, 예고편만 봤을 때는 영상미가 좋은 영화를 선호하시거나 꽤나 무겁고 드라이한 분위기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상적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 개봉하는 페인티드 버드입니다. I got an interview with Roland Pollard. Oh my gosh, that is amazing. And it's on campus? It's in Manhattan. 주말을 맞아 뉴욕으로 떠난 캠퍼스 커플, 개츠비와 애슐리. 개츠비는 뉴욕에 사는 어머니의 가족 파티를 피해서 애슐리와의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교내 신문기자로 활동하던 애슐리 또한 유명 영화감독과의 인터뷰 기회가 주어져 뉴욕에서의 시간이 기다려만 지는데요. 비오는 날의 뉴욕거리처럼 개츠비와 애슐리의 관계는 조금씩 우중충해집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는 와중에 뜻밖의 만남을 통해 특별한 하루를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 영화 A Rainy Day in New York입니다. Instead, we lost the whole weekend. I'm on to a real story here. Take off your rain coat. I can't. I have no clothes underneath. 사실 이 작품은 제가 리스트에 넣을까 말까 했던 작품인데요. 그 이유는 작품의 감독이 미투 운동이 한참 떠오르던 당시 입양한 딸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있는 우디 앨런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사건이 터지기 전 이미 촬영을 끝낸 상태였고, 후에 이 같은 상황이 터지자 자신의 출연료를 성소수자 센터나 성폭력 방지 단체에 전액 기부를 하는 등 우디 앨런과의 확실한 선을 긋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 듯 하나, 이미 논란으로 인해 3년이나 개봉 연기가 된 작품을 과연 사람들이 찾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개봉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우디 앨런 감독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와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에도 개봉이 확정되었다고 하니 또 한 번 논란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작품입니다. 티모시 샬라메와 엘르 페닝, 셀레나 고메즈까지 비주얼과 연기력 모두 겸비한 배우들이 이런 감독의 작품에 출연했다는 점이 다만 아쉽기는 하네요. 3월 개봉 예정인 A Rainy Day in New York입니다. 1968년 영화계의 혁명을 일으킨 실존 인물인 프랑스 영화계 대표이다나 장윅 고다르, 그가 일으킨 프랑스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 통칭 누벨바그는 기존의 문예작품을 각색한 영화가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프랑스 영화계를 뒤흔들었는데요. 그 장윅 고다르를 이젠 영화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9일 개봉하는 프랑스의 드라마 멜로 로맨스 영화 니모테루에라 장릭 고다르입니다. 프랑스 영화 특유의 예술 영화 같은 분위기를 통해 프랑스 영화계의 대표이다나 장릭 고다르를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1941년 시민 케인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작품이라고 불리는 니모테루 해라 를 통해 프랑스 영화계를 깜짝 놀라게 한 감독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권태와 허무주의, 공허와 같은 감정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감독의 고뇌와 예술적 추구를 보여주는 작품이 될 예정입니다. 루이 가렐과 스테이시 마틴, 메레니스 베조와 그레고리 가데부아까지. 과연 장릭 고다르는 1960년대 프랑스 젊은이들의 방황과 허무주의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3월 19일 개봉 예정인 내 멋대로 해라 장릭 고다르입니다. 안 봤네. 그냥 가자. 육아휴직과 퇴사 권고를 동시에 맞은 싱글맘 첫째 혜영, 세상에 믿을 건 돈뿐이라는 둘째 금호, 결혼을 앞둔 참견의 여왕 금이, 그리고 묵직한 팩트만 날리는 돌직구 넷째 혜연과 집에서 평생 금지옥역 VIP 막내 아들 승락,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5남매가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오랜만에 모이면서 한바탕 시끄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장을 앞두고 오남매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을 다시 마주하면서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오남매는 아버지의 이장을 무사히 마치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20년 3월에 개봉하는 드라마 영화 이장입니다. 꼭 아빠 화장해야 돼? 이장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국제영화제작가협회가 인정한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작품 최초로 신인감독 경쟁 대상 등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기생충 못지않게 바쁘고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고편에 나오는 세기말적 가부장제의 작별을 고한다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지 않는데요.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런 파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분위기를 가진 문구를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정승호 감독, 장리우, 이선희, 공민정, 윤금선아, 광민규 배우가 출연하는 이장은 남자 감독이 바라본 가부장제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을 통해 여성의 삶을 통제했던 당시의 잘못된 분위기와 가족의 연대를 유쾌하게 풀어냈다고 하니까 통쾌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개봉하는 독립영화 이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월 추천 누락작 1편과 3월 개봉 예정작 7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연기되거나 아직 개봉일이 잡히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월 못지않게 3월에도 너무나도 기대되는 다양성 영화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관리 잘하셔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제가 위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영화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기대되는 3월 개봉 예정작 어떤 작품이 있는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짧은 글도 다 읽고 길게 답변해드리려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화등대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독창적이고 재밌는 다양성 영화를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한 달도 수고하셨고요. 3월에도 좋은 영화들을 통해 좋은 에너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